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 모셨습니다. 자, 김만배의 미스테리. 예. 예. 오늘은 아마 김만배를 좀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배소연 미스테리. 배소연은 누구인가? 네. 배소연과 이재명의 관계는 무엇인가?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이 배소연 미스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죠. 이제 앞으로 커질 겁니다. 예,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현지 미스테리. 아, 그것도. 김현지는 누구인가? 김현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은 김만배 미스테리를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네. 지금 나온 얘기가 2015년 4월에 네. 박영수가 김만배한테 5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수가 김만배한테 5억 원을 줬다? 거꾸로 김만배가 박영수한테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박영수가 김만배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거 야 그럼 뭐지? 응. 김만배가 이게 응. 이게 오히려 상위 레벨인가? 응. 뭐 일단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이게 아니 돈이지. 그렇죠. 이 5억 원을 줬다는 건데 5억 원 주고 500억 먹는 그렇죠. 이 대장동 투자 아니냐?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자,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또 박영수로부터 또 5억을 받고 등등등등 이렇게 지금 입에 해자가 되느냐. 한번 이걸 얘기해 보고 싶은데. 김만배를 제가 그래서 보니까 1965년생이더라고요. 예, 1965년생이고, 수원 출신인데, 네. 수원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한국일보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다가 몇 군데 이제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그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그 50억 그럼 나오는 회장. 문제의 머니투데이. 예, 문제의 그 머니투데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자를 하면서 부국장까지 네. 이제 지냈다. 이런 인물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남욱이가 나올 때 그리고 여러 사람이 나올 때만 해도 그 사람이 주인공 아니냐. 전체적인 어떤 이 대장동 사업을 주무른 사람이 남욱이가 또 변호사고 하니까 정영학이가 회계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김만배인 거예요. 김만배. 사실은 남욱이가 이 대장동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삐끗하면서 구속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 김만배가 이걸 넘겨받은 겁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보면 가로챈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만배가 그때부터 들어서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서 김만배가 이렇게 일개 기자인데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걸 한번 제가 인맥이지 그렇죠 역시 거기에 박영수도 있는 예 그 인맥이 대단하더라고요 놀라운 게 이제 물론 이제 이 법조 기자를 하면 뭐 검사도 만나고 판사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김만배가 상당히 그 좋게 말하면 친화력 이게 있는가 봐요. 그거 쌓는 능력 야. 이게 있는지 2012년 당시에 이미 김수남하고 관계를 맺었더라고요. 김수남, 검찰총장. 아, 검찰총장. 뭐. 야중에 이제 검찰총장이 된 건데 하여튼. 2012년 당시에는 수원지검장이었어요. 이 수원지검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김만배가 로비를 해가지고 이걸 무마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벌써 김수남하고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김만배가 여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대장동 하니까 2019년에 뭐 20년에 이렇게 드러나고 지금 뭐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근래 일인 것 같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 이것이 2010년부터 이미 그렇죠. 2009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대장동을 사업을 해먹기 위해서 이재명이를 성남시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재명이를 밀어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2010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2014년에 다시 대장동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선을 시켜줬고 다시 또 2018년에 경기도지사로 밀어주고 이런 이제 대장동 일당 떳다방 세력들 여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경기동부연합이니 하여튼 조폭 세력이니 이런 것들이 여기 연계돼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을 떠받친 건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김만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유동규가 나오고 지금 유동규가 뭐 지금 이재명하고 재판장에서 크게 붙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재명 씨 어쩌고 하고 예.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 이재명 XX 안 한 게 예, XX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지금 XX 안 한 게 이제 다행인데 뭐 뒤에서는 했겠지 모르지만 예. 법원에서는 안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XX에 가까운 그런 말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뭐 면전에서 뭐 이재명 씨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뭐 나중에 이제 뭐 또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거다. 다만 이런 얘기는 있는데 약간 걱정스러운 거는 유동규도 역시 또 이것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행보가.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말은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 믿음을 안 주게 되면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계속 이제 또
이재명 쪽에서는 따질 테니까 따지긴요. 이 유동규 말을 안 믿어가지고 법원에서 이걸 갖다가 증거에서 제껴버리면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에서도 그렇고 유동규도 그렇고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에 충분히 아, 이건 확실하다. 김문기에 대한 얘기라든지 지금 김문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유동규의 말을 법원에서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이거는 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은 빼박입니다. 빼박이야. 100%입니다, 100%. 뭐 99.9%도 아니고. 사진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김문기하고 뭐, 한 그 골프라든지, 내지는 뭐 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여행이라든지, 또 전화를 바꿔줬다든지, 같이 들어가서 또 보고를 했다든지, 사실은 김문기를 갖다가 유동규가 아, 그 이재명한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유동규의 말이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이재명이는 공직선거법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날아갑니다. 그러면 아.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게 제일 큽니다. 뭐 횡령배임 뭐 수천억 이런 것부터 이거는 날아가면 당장 금배치 떨어져. 다 날아갑니다. 당대표 날아가지. 예, 날아갑니다. 요거부터 해야 돼요. 예, 당대표 날아가지, 금배치 날아가지, 그 다음에 피선거권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못 나옵니다, 선거. 야, 이거 끝나 이게 더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민주당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430원 물어내야지. 그러니까. 누가 물어내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 해체되지. 이게 제일 큰 건데, 아, 지금 어쨌든 유동규가 아, 상당한 아,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이 김만배가 이런 유동규라든지, 뭐, 아, 김용이라든지 정진상이라든지 정말 기라성 같은 아, 그다음에 또 뭐 정영학, 남욱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아우르면서 아우르면서 이렇게 하시셨던 얘기가 뭐냐? 유동규가 이제 아, 들었다고 그래요. 정진상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김만배가 대장을 아, 구해낼 사람이니까 김만배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김만배 말을 잘 들어라. 즉 개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장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그,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걸 뭘 말하는 거냐면 권순일. 그러니까. 그거 삶아가지고 그때 구해낼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대장 구해내는 사람이 아, 김만배다. 그래서 김만배한테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는 이재명과의 관계, 그 다음에 박영수 있죠. 김수남 있죠. 지금 이 검찰 인맥. 여기하고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대장 노릇을 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남욱이가 원래는 이걸 주물르면서 대장 독을 해먹고 어, 하려고 어쨌든 자기가 또 변호사니까 어쨌든 명색이 그랬는데 깜빵 갔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 김만배 일당의 모략에 의해서 깜빵을 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오히려 깜빵까지는 안 가고 그래도 벌금형이라든지 어. 집행유예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어. 오히려 남욱이를 일부러 이 검찰 이 인맥들이 그러니까 김만배를 봐주는 이 세력들이 뭐 엄청난 세력들이니까 그 엄청난 세력들이니까 이것들이 박영수 뭐 예, 박영수 뭐 김수남 뭐 권순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최재경 뭐 최재경이 그때까지 그때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력들이 일부러 남욱이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일부러 구해주지 않고 아. 실형을 살렸거나 그 남욱이 겁을 먹고 결국은 자기가 뒤로 빠지면서 김만배가 대장이 되고 남욱이는 부스러기를 챙기는. 아. 그래서 보면은 화천대유를 김만배가 먹잖아요. 그다음에 천하동인도 거의 김만배가 먹잖아요. 그래서 이 대장동에서 나온 그 8천억 내지 1조라고 하는 돈에 약 5천억 정도를 김만배가 먹거든요. 물론 김만배가 이제 이걸 나눠주죠. 그렇지. 이제 이재명 주고 그다음에 또 뭐 55% 박영수 주고 권순일 주고 그래서 이제 김만배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감독이 됐다는 거죠. 이 대장동 사건의 감독이 김만배가 되고 그다음에 남욱이가 뒤로 이제 물러나게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김만배 미스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김만배가 사실은 악의 축이다. 우리가 이제 악의 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범죄의 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0억 클럽을 수사한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아, 이 박영수 다음에는 누구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영수를 갖다가 뭐 지금 쇼로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네. 지금 어쨌든 박영수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영수하고 같이 특검을 했던 양재식 검사라고 알죠. 네. 여기도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200억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박영수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김수남이다, 권순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악의 축, 여기 핵심적인 사람이 김만배다.
그래서 김만배의 과거의 행적이라든지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건에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왔던 김만배의 어떤 그런 로비라든지 내지는 김만배의 또 이 불법적인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래죠. 네. 알선 수재 뭐 이런 거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작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장동 50억뿐만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벌써 2012년부터 김수남하고 알았다 그랬잖아요. 네. 2015년에 박영수가 김만배한테 5억을 줬다니까요. 거꾸로. 그럼 이 5억이 뭡니까? 종잣돈 해가지고서 나중에 500억 받으려고 했는지 뭐 지금 200억 플러스 알파라 그러는데 200억만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200억은 지금 뭐 일 봐주고서 뭐 부동산으로 받기를 했다는 건데 이 5억을 준 거 보면 아, 이거 5억을 줬을 때 100번 정도 튕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예? 그러면 이것이 이 5억의 성격을 실제로 그렇게 먹었고 실제로 먹었고 그래서 이 5억의 성격을 밝혀야 되는데 이것이 대장동 사업에다가 그야말로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또 뭐 어떤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밝혀서 김만배 미스터리를 풀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게 많습니다만은 배설 미스터리도 풀어야 되고 김현주 미스터리도 풀어야 되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김만배 미스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걸 분명히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또 이걸 풀면은 바로 이제 머니투데이 관계 이게 또 밝혀져야 홍 회장이 있죠. 홍 회장의 관계 그 다음에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방패막이를 했는지 아니 지금 김만배는 법조만 이렇게 했는데 언론하고는 안 했겠습니까? 지가 기자인데 에이, 무슨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홍성근 회장한테도 50억을 얘기했으면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대장동이라는 게 법조계 비호를 받았잖아요. 근데 언론계의 비호를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쉬쉬하고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게 아니냐. 기자들 돈 먹이고 그 지난번에도 뭐 저 다 나왔었잖아요. 돈, 그렇죠. 돈 먹고선 기사 방향 틀고 안 쓰고. 틀고 한 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머니투데이뿐만 아니라 뭐 우리 유력지라고 하는 데가 이름은 안 들겠습니다만 4대1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뭐 일간지든 그런 방송이든 그런데도 여기 연루됐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것이 쉬쉬되고 오랫동안 감추어지고 그래서 이재명이 저렇게 비호되고 그랬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이재명 주위에 있는 이런 어떤 비호 세력 어둠의 세력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네. 이 55 클럽을 수사하는 이번 기회에 김만배를 털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김만배 미스터리를 좀 풀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지난번에도 나왔었잖아요. 중앙일보 기자인가? 예, 네, 그때도 나왔었죠. 1억 나왔었죠. 1억 8천이 그 정도 뭐, 나왔지. 뭐 한겨레도 뭐 3억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한겨레도 3억인가 얼마 나왔었죠. 한겨레가 1억 8천인가 1억 8천인가? 한겨레. 예, 거기 나왔었고. 중앙일보가 뭐 예, 뭐 또 예, 3억인데 다시 또 뭐 6억 어쩌고 뭐 그런 얘기도 뭐 있었고. 그런 하여튼 그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흐지부지 됐잖아요, 지금. 근데 뭐, 이거는 더, 지금 뭐 더 먹어 어떤 놈들이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중앙일간지 난 내지는 레거시 그 TV들. 예. 여기에 여러 명 먹지 않았나?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일간지 기자 여기는 필름이고 홍성근이가 먹었다면 회장이 먹었잖아요. 그럼, 뭐 그럼 다른데도 회장도 그렇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머니투데이가 50억 클럽. 예, 그럼이면 그러면은 레거시라고 하는 딴 데는 더 크지. 딴 데도 그런 의심이 있다는 거죠. 의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은 합리적이잖아요. 아, 그럼. 합리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번 윤석열 우리 검찰에서는 말이죠. 다른 검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야말로 윤석열 검찰에서는 설사 그것이 약간 수사를 하다가 불똥이 좀 튀는 한이 있더라도 아, 뭐 큰 일 하다 보면 불똥도 튀지 않습니까? 법대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대로 수사하고 법대로 기소하고 기소하라 검찰에서는 말이고 그리고 판사들은 법대로 재판하라.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한번 이 뭐 사법이 좀 살아 있음을 말이죠. 제가 그러자라도 이 사법이 지금 싸고 빠졌다 사법 개혁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스스로 정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남의 어떤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번 이렇게 국민들의 성원을 받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관건이 여러 가지 재판이 걸려 있는데 네. 우선 그 이제 저 선거 이 뭐 피선거권 박탈, 네. 금배지 박탈, 대표 박탈 시키려면 이제 요 선거법 위반인데 네, 요거 재판이 어떻게 돼요? 그 일정이? 이거 지금 언제 정도 재판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다만 이게 언제 끝날지, 그거는 뭐 1심이 끝난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아, 뭐,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뭐 자기는 계속해서 당대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1심에서 나와도 또 항소하면 2심이 있잖아요. 공직선거법도 2심이 있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아, 그럼요. 그래서 3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공직선거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확정되는 데에는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죠. 1심에서 법정 구속을 시키죠. 법정 구속을 시킬 수 있죠. 근데 법정 구속 시켰다 하더라도 항소를 하면 확정은 안 되죠. 확정은 안 확정이 돼요. 확정이 안 되죠. 옥중, 확정이 안 되면 옥중에서 옥중 공천하죠. 옥중 공천. 옥중 대표하죠. 아이씨. 옥중 출마하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대법까지 가야지. 대법까지 가는 수밖에 아니다. 없어요. 그러려면은 빨리빨리. 좀 빨리빨리 서두르는 방법밖에 없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옥중 출마한다 하더라도 다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 이재명 공천한 사람들 다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힘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쉽게 잠 못 드시는 분 아니면 자다가 깨시는 분 맛있는 양갱 드시고 잠도 하나만 드셔도 바로 졸립니다. 수면 유도 락투신 함유가 되어 있고요. 한의학 박사가 개발한 겁니다. 이분이죠. 세계 최초입니다.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맛은 기가 막히고 일로 전화하시고요. 자주자주 깨신 분. 세계 최초 수면 양갱. 흑하랑 양갱 먹고 아침까지 푹 주무십시오. 이봉규 TV 구독자께 특별 할인입니다. 네 박스 플러스 하나에 118,800원. 상담 전화 080-767-3333. 전화하세요. 한의학 박사 최초 개발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잠 푹 주무세요. 애국기업입니다.